문수보살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 마사리 부처님은 실력을 받들어서 일체 보살 중해를 널리 관찰하고서 이런 말씀을 하사대 이 여러 보살들은 매우 희유함이 드나이다. 여러 불자여 불국토는 불가사이며 다 불가사의 법문입니다. 밑에 보면 불가사의가 많이 나오죠. 세계 성취품에도 불가사의 많이 나왔죠. 세계 성취품 지났죠 아마. 화장세계품도 지났고 불국토가 불가사이며 부처님이 머무는 불찰과 장엄 불법성의 불찰과 청경한 부처님의 설법을 하시는 부처님의 출현하시는 불찰과 부처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는 것들이 다 불가사이다. 쉽게 말하면 부처님 세계나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불법성이나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그거나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한 게 다 불가사이다. 생각으로 다 할 수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생각과 말을 초월한 거죠. 불가사이란 말은 가장 대신비, 가장 우리 중생의 모든 측량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무한성을 말합니다. 가장 일제성을. 무슨 까닭이냐 하면 여러 불자여 시방 세계 일체 여러 부처님 모든 중생의 낙욕이 같지 않냐을 알아서 낙욕이라서 중생들이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것이 다 천차만별로 다르지요. 그것을 그러니까 중생 근기들이 다 달라서 여러 가지 그 욕망도 다르고 희망사항이 다 다른데 그걸 다 알아서 거기에 응할 바를 따라서 설법하여 조복하시오. 이와 같이 내지 법계 허공계와 같으니라. 법계 허공계가 얼마나 광대 무변합니까? 그 광대 무변한 설법을 해서 조복을 하신다 그 말이죠. 교화를 하신다는 말이죠. 여러 불자여 여래가 이 사바세계 사천하 가운데서 이거 지금 우리 사는 세계가 사바세계 아니요? 가지가지 몸과 가지가지 명칭과 가지가지 색상과 가지가지 수단과 수단이란 말은 부처님이 이 세계에 태어날 때 수명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거. 몸이 길기도 하고 몸이 짧기도 하고 몸이겠네요. 이 수단은 길수자요. 길수 짧을 단자. 사람은 체구가 큰 데 가서는 길게 나타나고 크게 나타나고 체구가 작은 데 가서는 또 짧게 난쟁이 세계 가서는 난쟁이 정도로 나타도 거기에 알맞지 않아요? 수단과 가지가지 수량과 가지가지 처소와 가지가지 모든 감관과 가지가지 생처 태나는 곳 왕가의 태나나 귀족의 태나나 모두 그런 생처요. 가지가지 말과 업과 가지가지 관찰로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달리 지견케 하나니라. 알아보게 한다. 이제 이제 불명호품이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불명호가 아직은 안 나와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부처님 명호가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 불자여 여래가 이 사천하 가운데서는 혹은 일체의생이라고 이름하니 일체의생이 뭐죠? 그 전에 한번 말했는데 칠달태자 칠달을 일체의생이라고 했잖아요. 칠달태자는 범어고 그걸 당나라 말로 풀이하면 일체의생이요. 칠달태자라 하기도 하고 혹은 원만월이라도 이름하고 부처님 명호가 여러 가지요. 이렇게 혹은 사자우라도 하고 혹은 석가모니라도 이렇게 하면은 통상적으로 아는 그 불명은 지금 석가모니죠. 석가모니로 통하죠. 혹은 제7선이라고 이름하면 칠불, 칠불이니까 제7선이죠. 비바시불, 시기불, 구루선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이제 석가모니불까지 뭐 하나 빠졌네. 칠선이 부처님을
실이라고 신선이라고 그래요. 비바시분 그 다음에 시기분 또 기사부분 부처님 이름을 알기가 어렵죠. 기사부분 또 뭐예요? 비바시불 시기불 기사부불 구나 한문이불 맞는가? 틀리면 나는 책임 안 집니다. 구나 한문이불 비바시불 시기불 구류손불 책임 나 아니다니까. 비바시불 시기불 구류손불 구나 한문이불 기사부불 구류손불 구류손이 나오는데 구나 한문이불 여가 구류손불 그 다음에 구나 한문이불 그 다음에 가섭불 마지막에 이제 지금 석가문 그래서 제 7선이라고 합니다. 제 7불이라 하이다고 부처불자를 선이라도 해요. 부처님을 대선이라도 하고 금선이라도 하고 또 선중의 선이라고 해서 선중선이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석가모니가 일곱 번째니까 제 7불이라 하이다 하고 제 7선이라 하이다 하고 맞는가? 비바시불, 시기불, 기사부불, 구루손불, 구나, 한문이불, 가섭불, 석가모니 맞는 것 같으네. 그 다음에 이제 또 7불이 되면은 미륵불이 나오면은 석가모니는 제 6불이 되고 제 7불이 미륵불이고 비바시불이 이제 제외가 되죠. 비바시불은 떨어져 나가야 되죠. 또 7불 되면 미륵불 때는 비바시가 나가고 혹은 제7선이라 이름하며 혹은 비로자나라 이름하며 여기에 나오잖아요. 석가모니가 바로 비로자나라는 거. 혹은 구담씨라도 이름하며 구담은 성입니다. 원래가 석가도 성이고 고타마라고 것이 저 범어로는 고담아라고도 하죠. 혹은 대사문이라도 이름하며 혹은 최승이라 이름하며 혹은 도사라고 이름하나니 그와 같은 등 그 수가 10천이라 만 정도 명호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달리 직연케 하십니다. 여러 불자여 이 사천하 동쪽에 동쪽에서는 아까는 사천하 중앙에서 그랬고 지금 이제 동쪽 중앙을 먼저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요 우리 지금 세계가 석가모니라고 한 것이 사천하 중에 해당되는구만. 이 또 사천하 동쪽에 다음으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선호세계라. 선호세계에서는 열애가 거기에서는 혹은 금강이라 이름하며 혹은 자재라 이름하며 석가모니 별명이요 지금 부처님 명호라요. 혹은 유지애라 이름하며 혹은 난생이라 이름하며 혹은 운왕이라 이름하며 혹은 우쟁이라 이름하며 투쟁이 없다. 부처님은 뭐 시비곡직을 따지고 뭐 싸우고 할 게 없잖아요. 혹은 능이주라, 능이주가 된다고 능이주라 이름하며 혹은 마음이 기쁘신 분이라고 침한이라 이름하며 혹은 더불어 비교할 수가 없는 무여등이라 이름하며 혹은 언론을 끊는 설법변제가 뛰어나서 언론을 판단한단 말이지.
단월령이라고 이름하나니 그와 같은 등 그 수가 십천이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달리 지견케 하나니라. 여러 불자여 이 사천하 남쪽에 다음으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난인세계라. 남념부제구만요. 참기가 어려운 고통스러운 세계요. 열애가 여기에서는 혹은 제석이라 이름하며 제석천왕 부처님도 제석천왕이라고 하고 석제 환인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내나 부처님요. 절대 유일신도 부처님이고 혹은 보칭이라 이름하며 혹은 이구라 이름하며 혹은 칠어라 이름하며 혹은 등교복이라 이름하며 혹은 구족희라 기쁨을 구족했다 구족이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대명칭이라 이름하며 혹은 능이익이라 이름하며 혹은 무변이라 이름하며 혹은 최승이라고 이름하나니 그와 같은 등 그 수가 십천이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달리 지견케 하시나니라. 여러 불자여 이 사천하의 서쪽에 다음으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친해세계라. 세계도 많죠. 열애가 거기에서 혹은 추천이라 이름하며 혹은 희견이라 이름하며 혹은 최승왕이라 이름하며 혹은 조복천이라 이름하며 요도 하나님 나오잖아요. 조복하는 하나님 권능이 뛰어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따로 있고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만 부처님이 바로 하나님인 줄 알아버리면 시비곡직이 다 없어져요. 혹은 진실해라 이름하며 혹은 도구경이라 이름하며 혹은 환이라 이름하며 혹은 법회라 이름하며 혹은 소작을 이판이라 지을 바를 이미 끝냈다. 판자요 판 끝낼 판자 마련할 판자 혹은 선주라 이름하나니 그와 같은 등 그 수가 십천이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달리 지견케 하나니라. 여러 불자여 이 사천하의 북쪽에 다음으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유사자라 유사자 세계요. 초충사 위에 가면 사자탱이라는 그것도 있죠. 사자국이라는 나라도 있어요. 열애가 거기에서 혹은 대문이라 이름하며 혹은 고행이라 이름하며 6년 고행을 했기 때문에 혹은 세상에서 높은 바 세존이라 세소존이라 이름하며 혹은 최승정이라 최승복전이죠. 혹은 일체지라 이름하며 혹은 선이라 이름하며 혹은 청정이라 이름하며 혹은 이라발라라 이름하며 혹은 최상시라 이름하며 혹은 고행득이라고 이름하나니 그와 같은 등 그 수가 십천이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지견케 가난다. 견고한 힘이죠. 이라발라라. 여러 불자여 이 사천하 동국방에 다음으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요관찰 세계라. 열애가 거기에서 혹은 조복마라 마구니를 조복한다고 조복마라 이름하며 혹은 성취라 이름하며 혹은 식렬이라 이름하며 식렬이라 해서 고뇌망상을 모두 다 고뇌를 쉬고 없앴다는 말이죠. 혹은 현천이라 이름하며 혹은 이탐이라 이름하며 혹은 승해라 이름하며 혹은 신평등이라 이름하며 혹은 무릉승이라 무릉승이란 말은 능히 이길 자가 없다 영가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부처님이 최고라는 뜻이죠. 혹은 지혜음이라 이름하며 혹은 난출연이라 출연하기 참 어렵죠. 백천만금 난 좋으니까 난출연이라고 이름하나니 그와 같은 등 그 수가 십천이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달리 지견케 하나니라. 여러 불자여 이 사천하의 동남방에 다음으로 세계가 있으니 지금 문수보살이 지금 설법입니다. 설주가 바뀌었어요. 보현보살은 들어가시고 문수보살이 지금 설법이에요. 혹은 희락이라 이름하니라. 열애가 그 세계에서 희락세계에서 혹은 극위엄이라 최고도로 위엄하신 분 혹은 광염추라도 이름하며 혹은 변지라 이름하며 혹은 비밀이라 이름하며 혹은 해탈이라 이름하며 혹은 성안주라 이름하며 혹은 여법행이라고 이름하며 혹은 정환왕이라 이름하며 혹은 대용군이라 이름하며 혹은 정진력이라고 이름하나니 그와 같은 등 그 수가 십천이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달리 지견케 하나니라. 알아보게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불명호품이 맞죠. 열의 명호품이라 하이도 하고 불명호품이라 하이도 하고 불명호품이 되나 열의 명호품이요. 여러 불자여 이 사천하의 선안방에 다음으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신결례
구둘견 구둘렛자요. 매우 굳은 세계라고 이름한다. 열애가 그 세계에서는 혹은 안주라 이름하며 혹은 지왕이라 이름하며 혹은 원만이라 이름하며 혹은 부동이라 이름하며 혹은 묘안이라 이름하며 혹은 정왕이라 이름하며 혹은 자재음이라 이름하며 혹은 일체시라 일체를 베푸는 것 혹은 지중선이라 중선을 다 가지고 있다. 혹은 수미보다 더 능가하는 승수미라고 훌륭한 수미산. 수미산은 산 중에 최고 산 아니오?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수미와 같은 부처님이죠. 승수미라 그와 같은 등 그 수가 십천이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달리 직연태 하나니라. 여러 불자여 이 사천하의 산안방에 다음으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지세계라. 열애가 그 세계에서는 혹은 보변이라 이름하며 혹은 광념이라 이름하며 혹은 만이계라 이름하며 혹은 가흥념이라 이름하며 혹은 무상이라 이름하며 혹은 상이라 이름하며 혹은 성청정이라 이름하며 혹은 원만강이라 이름하며 혹은 수비라 이름하며. 수비란 말은 팔이 길다 말. 팔이 길어서 무릎을 지납니다. 서 있어도 그래야 길기기죠. 유현대기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 팔이 무릎을 지났죠. 그래서 유현대기가 한소열 천자가 되었죠. 생긴 자리 짜고 신삼는 그런 존재가 이략 천자 임금까지 되었잖아요. 유현대기가. 그러니까 팔이 길어요. 팔이 긴 것은 좋은 거요. 혹은 주번이라 이름하나니 그와 같은 등 그 수가 십천이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직연태 하나니라. 각각 달리 직연태 하나니라. 여러 불자여 이 사천하의 다음 하방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염해세계라. 열애가 그 세계에서는 혹은 집선근이라 이름하며 혹은 사자상이라 이름하며 혹은 맹리해라 이름하며 혹은 금생념이라 이름하며 혹은 일체선지식 일체지식이라 이름하며 혹은 구경음이라 이름하며. 설법이 가장 원만한 구경의 법음을 전해주시는 구경음이죠. 혹은 자기이기라 이름하며 혹은 도구경이라 이름하며 혹은 진실천이라 이름하며 혹은 오변승이라 이름하나니 그와 같은 등 그 수가 십천이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달리 직연케 하나니라. 여러 불자여 이 사천하의 다음 상방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지지세계라. 열애가 그 세계에서는 혹은 유지해라 이름하며 혹은 청경령이라 이름하며 혹은 각해라 이름하며 혹은 상수라 이름하며 혹은 행장함이라 이름하며 혹은 발환이라 이름하며 혹은 의성만이라 이름하며 혹은 여성화라 치성한 불과 같다. 혹은 지계라 이름하며 혹은 일도라 이름하나니 그와 같은 등 그 수가 십천이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달리 직연케 하나니라. 여러 불자여 이 사바세계에 사바세계에 백억 사천하가 있어요. 백억 개나 되는 사천하가 있거든. 사천하는 동주 서주 남주 북주 사주세계가 백억 개나 있어요. 그게 하나의 사바세계예요. 그게 삼천 대천세계입니다. 열애가 그 가운데 백억 만우 가지가지 명호가 있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달리 지견태 하나입니다. 갑돌이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안 나와서 그렇지. 만 가지 뭐 백만 가지 백억만 개 가운데 그런 말이 나오겠죠. 여러 불자여 이 사바세계 동쪽에는 다음으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이룬세계라. 비밀이 가르치는 세계인가 보죠. 열애가 그 세계에서는 혹은 평등이라 이름하며 혹은 수승이라 이름하며 혹은 안유라 이름하며 혹은 개요이라 이름하며 혹은 문해라 이름하며 혹은 진실어라 이름하며 혹은 득자제라고 이름하며 혹은 최승승이라 이름하며 혹은 대용명이라 이름하며 혹은 무등지라고 이름하나니 그와 같은 등 백억 만 가지가지 명호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달리 직연케 하나니라. 여러 불자여 이 사바세계 남쪽에 다음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풍일세계라. 열애가 거기에서 혹은 본성이라 이름하며 혹은 근이라 이름하며 혹은 뭐요? 무상존 없을 묻자 무상존이라 이름하며 혹은 대지거라 이름하며 혹은 우소이라 이름하며 혹은 광명장이라 이름하며 혹은 지혜장이라 이름하며 혹은 복덕장이라 이름하며 혹은 천중천이라. 천중천도 나오잖아요. 그 전에 내가 적었죠. 이름하며 혹은 대자재라 이름하나니 그와 같은 등 백억 만 가지가지 명호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달리 직연케 하나니라.
여러 불자여, 이 사바세계 서쪽에 다음으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이구세계가 이구세계라. 여래가 거기에서는 혹은 이성이라 이름하며, 혹은 지도라 이름하며, 혹은 안주본이라 이름하며, 혹은 능해박이라, 속박을 능히 풀어준다 말. 능해박입니다. 풀의 자고 속박이란 박자요. 혹은 동달의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요분별이라 이름하며, 혹은 최승견이라 이름하며, 혹은 조보행이라 이름하며, 혹은 중고행이라 이름하며, 혹은 구종력이라 이름하나니, 그와 같은 등 백억만 가지가지 명호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달리 지견케 하나니라. 여러 불자여, 이 사바세계 북쪽에 다음으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풍락이라. 여래가 거기에서 혹은 천복화색이라 이름하며, 혹은 일장이라 이름하며, 혹은 선주라 이름하며, 혹은 현신통이라 이름하며, 혹은 성초매라 이름하며, 혹은 해일이라 이름하며, 혹은 무예라 이름하며, 혹은 여월현이라 이름하며, 혹은 신질풍이라 이름하며, 혹은 청경승이라 이름하나니, 그와 같은 등 백억만 가지가지 명호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달리 지견케 하나니라. 여러 불자여, 이 사바세계 동북방에 다음으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섭취세계라. 해석할 것 없이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도 되지요. 여래가 거기에서 혹은 영리고라, 고통을 영원히 떠난다. 영리고 부처님이죠. 영리고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보혜탈이라 이름하며, 혹은 대복장이라 이름하며, 대복장은 큰 지하자원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이 비밀 여러가지 법보를 다 간직했다고 해서 대복장이요. 혹은 해탈지라 이름하며, 혹은 과거장이라 이름하며, 혹은 보광명이라 이름하며, 혹은 이세간이라 이름하며, 이세간품도 따오죠. 하비경에. 혹은 무예지라 이름하며, 혹은 정신장이라 이름하며, 혹은 신부동, 마음이 부동한다. 신부동이라 이름하나니, 그와 같은 등 백억만 가지가지 명호로 모든 중생별로 하여금 각각 달리 지견케 하시나니라. 여러 불자여, 이 사바세계 동남방에 다음으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노익세계라. 여래가 거기에서는 혹은 현광명이라 이름하며, 혹은 부진, 혹은 진지라 이름하며, 번외를 다 제거한 다한 지혜, 혹은 이음이라 이름하며, 혹은 승근이라 이름하며, 혹은 장엄계라 이름하며, 장엄한 일산이죠. 혹은 정진근이라 이름하며, 혹은 도분별피안이라, 분별피안에 이르렀다는 말이죠. 이름하며, 혹은 성경이라 이름하며, 혹은 간언사라 이름하며, 언사를 잘, 말을 잘 구별하는 거죠. 혹은 지혜의 바다라 이름하나니, 그와 같은 등 백억만 종종명으로 여러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달리 지견케 하나니라. 여러 불자여, 이 사바세계 서남방에 다음으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선소세계라. 조선도 있을 것 같은데, 조선세계. 여래가 거기에서 혹은 모니주라 이름하며, 혹은 구중보라 이름하며, 혹은 새해탈이라 이름하며, 혹은 변지근이라 이름하며, 혹은 승원사라 이름하며, 혹은 명료경이라 이름하며, 혹은 근자제라 이름하며, 혹은 대선사, 여기도 신선이 나오죠. 대선사라 이름하며, 혹은 개도업이라 이름하며, 혹은 금강사자라 이름하나니, 그와 같은 등 백억만 가지가지 명호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달리 지견케 하나니라. 백억 세계니까 백억만이 있는가 보죠. 여러 불자여, 이 사바세계 서북방에 다음으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환희세계가 됩니다. 세계 여래가 거기에서는 혹은 요하추라 이름하며, 혹은 전단계라 이름하며, 혹은 연화장이라 이름하며, 혹은 초월제법이라 이름하며, 혹은 법보라 이름하며, 혹은 부출생이라 이름하며, 혹은 정요계라 이름하며, 혹은 광대안이라 이름하며, 혹은 유선법이라 이름하며, 혹은 전련법이라 이름하며, 혹은 망장이라 이름하나니, 그와 같은 등 백억만 가지가지 명호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달리 지견케 하나니라. 망자이라서 모든 것을 다 일망타진 하듯이 모든 그물로 법망을, 법을 다 통달해서 다 간직했다는 뜻이죠. 세계망 같은 그런 망자요. 여러 불자여, 이 사바세계
다음 하방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관약이라. 관약세계. 약이란 말은 그 문을 잠근 빗장이죠. 열쇠 그 자물통 약자죠. 열애가 거기에서는 발기염이라 혹은 발기염이라 이름하며 혹은 조복독이라 독을 삼독을 조복했다고 뭐? 조복독이라 이름하며 혹은 재석궁이라 이름하며 재석의 활이구만 혹은 우상소라 이름하며 항상함이 없는 곳이다 말이에요. 혹은 가고번이라 이름하며 혹은 단 증장이라 증장한 번외하며 번외를 끊는 것 증장 번외를 끊는 것이라고 이름하며 혹은 대속질이라 이름하며 혹은 상락시라 이름하며 혹은 분별도라 이름하며 혹은 최복당이라 이름하니 그와 같은 등 백억만 가지가지 명으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달리 지견케 하나니라. 여러분 자여 이 사바세계 다음 상방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진음세계라. 소리를 떨치는 진음세계요. 열애가 거기에서는 혹은 용맹당이라 이름하며 혹은 무량보라 이름하며 혹은 낙대시라 이름하며 혹은 천광이라 이름하며 혹은 기릉이라 이름하며 혹은 초경계라 이름하며 혹은 일체주라고 이름하며 혹은 불퇴정이라 이름하며 혹은 이중학이라 이름하며 혹은 일체지 일자입니다. 일체지라 이름하나니 그와 같은 등 백억만 가지가지 명호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달리 지견케 하나니라. 여러 불자여 사바세계와 같아서 이와 같이 동방으로 백천억 무수 무량 무변 무등 불가수 불가칭 불가사 그 숫자 아성지품에 그런 것도 다 나옵니다. 그게 다 숫자요. 말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가히 말할 수도 없는 진허공 진법계 온법계 그 말이죠. 허공계 모든 세계 가운데 열애의 영호가 각각 가지를 나뉘며 사바세계 동방도 그렇고 동방뿐 아니라 남방, 서방, 북방 또는 사유상하도 상방, 하방 사유란 말은 동남방, 동북방, 서북방, 서남방 그거죠. 그것도 다 그와 같이 똑같이 그 영호가 부동한 것이 그와 같다 말이죠. 또한 다시 그와 같으니 세존이 옛날 보살이 되었을 때 가지가지 담론과 가지가지 말과 가지가지 음성과 가지가지 업과 가지가지 과보와 가지가지 처소와 가지가지 방편과 가지가지 감관과 가지가지 신해와 가지가지 지위로서 아따 가지가지가 많이 나오죠. 몇 가지죠. 그걸로 모든 중생들을 다 성숙함을 얻었으며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알아보게 하여 위하여 설법을 하셨느니라. 그만하지. 이제 이거 열애 명호품은 끝났어요. 다음은 이제 사성제품입니다.